자, 순이 순이 순이. 네. 맞죠? 사랑은 네. 월산이. 월요일에 그녀 순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간 네. 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셨나요? 네, 별일 없었어요. 오진아 씨는 별일 있으셨나요? 많이 있었죠, 저는. 무슨 일? 뭐 일단 집에서도 다사다난했고요. 네. 다사다난. 오랜만에 뭘... 집에서 뭐 뭔 일이 있었네. 뭔 일이 있었길래요? 말씀드려요? 예, 예,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네. 뭐, 뭐. 청소요. 네. 청소. 아, 청소. 네. 아, 깜짝이야. 땀나네요. 네. 청소했어요. 네. 네. 열심히 했죠. 자, 순이 어떤 순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오늘은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순인데요. 네. 네, 한식 좋아하세요? 한식 뭐 사실 처음에 저도 미국 와가지고 네. 아 나 미국 음식만 먹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스테이크 결국엔, 이런 걸? 네. 스테이크, 햄버거, 피자, 뭐, 네. 튀김 같은 거 이런 거.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식만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집에서도 늘 한식 먹고 외식을 해도 늘 한식을 사 먹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뭐 피자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는 또 먹기 싫고 꼭 한국 음식 물리죠. 찾게 되고 신기하지 근데, 않아요? 사람 입맛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거기서 쭉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뭐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쵸. 한식만 보면은 꼭 굶주린 사자처럼 그쵸. 한식을 네. 찾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요거를 네 요거를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네. 정서적 허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정서적 허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표현하고 싶다는 거는 만든 거예요? 뭐 어디에서 허기를 얘기요? 느껴보신 적 네. 있으신가요? 허기 많이 느끼죠. 어디? 네. 언제 허기를 느끼세요? 못 먹었을 때. 아, 못 먹었을 때 네. 너무 정답을 얘기하신다. 상당히 난감하네요. 소영님은 아, 뭐 외로울 때 내 마음에 허기를 느끼죠. 아, 정서적 예. 허기라 그랬으니까. 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요. 저 문학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네. 네. 문학 같은 거 얘기하면 배고프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닌가? 가정쯤 돼야 배가 고프죠. 네네네. 아 문학 가정. 아 우리는 네. 기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네. 참기름과 라면이 싸웠습니다. 참기름과 라면. 네, 라면이 경찰서에 끌려왔거든요. 아. 왜 그랬을까요? 아 라면이. 일단 둘이 싸웠죠. 참기름과 라면. 싸운 지 오래됐나요? 네네 오래됐죠. 참기름과 라면이 싸웠는데 라면이 경찰서에 끌려왔어. 왜일까요? 불어서. 뭐라? 아 참기름이 불어서. 참기름 왜 불어? 아, 라면이 불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고소해서. 아. 네. 얼마 뒤에 또 야, 참기름도 잠깐만. 같이 끌려왔어요. 이거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도 네. 같이 끌려왔어요. 네 왜 그럴까요?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었죠. 네, 네. 네, 구경하던 김밥도 끌려갔어요. 김밥. 왜 그럴까요? 네. 옆구리 터져서. 아니야. 옆 맞아? 속 터져서. 네, 요 사건에 말려들어서. 말려들어서. 아니, 좀 저기. 생각할 틈을 좀 그랬잖아요. 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네, 네 소식을 들은 또 아이스크림이 네.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미끄러워서.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세상에 녹아서 아니 그러니까 얼어서 길이 얼어서 아닌가? 어렵네요. 힌트 교통사고를 당했다니까요. 아이고 면회를 가다가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슈. 아까 김밥이 뭐였죠? 김밥이 말려서 사건에 말려들었죠. 예. 아이스크림은 교통사고. 네. 요거 힌트 딱 주면 이거 전혀 모르겠네. 옛날에 한번 다 들었던 얘기여가지고. 네. 차가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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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 이 소식을 들은 예. 스프가 기절했습니다. 스프가? 네. 왜 기절했을까요? 스프가 열 받아서 속 끓어서 스프가 끓어서. 짜서? 쫄아서. 쫄아서. 재밌네요. 스프는 네. 스프 쪼는 건 뭐지? 계속 끓이면 쫄죠. 쫄죠. 아, 네. 네. 재수 없게 아무 잘못 없는 꽈배기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 왜 잡혀 들어갔을까요? 일리코에서.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웬일이야. 맞췄어. 하나 맞췄네. 네. 10초도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잡혀 들어갔어요. 10초? 네.
식초는 시잖아요. 네? 네. 식초는 시잖아. 네. 시죠. 아무 잘못이 없는 식초가. 저 하나 했으니까 소영 씨 하세요. 그 식초가. 나 맞췄잖아. 네. 식초가 식초. 네. 초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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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얼마 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일이 전부 소음 때문에 일어났다. 소금. 소금? 네. 소금이 다 짰어. 짠 거라지. 그렇지. 아~ 소금이 짰어요. 네. 야. 네. 또 있어요? 네. 결국 고구마가. 아, 진짜? 고구마가. 네. 이제 끝낼까요? 아니요. 아니요. 궁금해요. 아니, 좋아, 좋아. 네, 결국 고구마가 모든 것을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 구워 삶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천재인가? 천재네. 천재. 어? 아, 왜 이러지? 천재인가 보다. 옛날에 네. 요 앞에 어느 정도까지는 듣긴 했는데. 저도요. 네. 라면이 불어서 아,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아, 네. 긴 거는 처음. 어. 네. 끝이에요? 네네. 끝입니다. 아 네. 재밌네. 또 요즘에. 네, 음식 얘기를 알아봤는데요. 네.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 뭐 떡, 떡볶이, 순대, 흑해소, 음식, 김, 김밥, 갈비탕, 삼계탕, 뭐 순두부 뭐 이런 음식들이 쭉 올라왔거든요. 네. 아, 지금부터는 3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이요? 훅 지나갔어요. 네. 네. 훅 지나갔죠? 아니, 순대를 네. 좋아해요? 징그럽다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요. 순대가 10위 안에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순대 좋아하는군요. 네네. 순대가 올랐고 치킨도 있었고요. 3위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그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맞추시기 쉬울 거예요. 네. 빠르게 지나갔지만 네. 네, 아마 외우신다면 떡, 떡볶이, 3위는... 순대, 김, 김밥, 갈비, 삼계탕, 갈비탕, 순대, 다 외우셨어요? 치킨. 네, 다 외웠어요. 네. 3위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뭐 김치랑 네. 또 뭐 한국인들 아까 외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불고기. 네네네. 요거 음식 앞에 네. 이렇게 지역적인 명칭이 이렇게 붙어주면 더 쉽게 딱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쪽에 가면은 전라도 어디 과메기 땡땡땡. 전라도 과메기 포항 과메기죠. 아 포항 과메기요? 네. 네. 3위는요? 네. 가르쳐줄까요? 아, 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래 네. 한 곡을 불러주시면 맞춰볼게요. 노래를? 노래는 여기에 대한 노래는 왼쪽으로 없는 것 같아요. 비빔면 네. 비빔면 비빔면? 비빔면? 네, 맞았어요. 소영 씨가 맞췄네요. 비빔밥입니다. 네. 3위는 비빔밥. 네, 비빔밥을 빼놓을 수 없죠. 비빔밥인데 비빔밥 하면 어디 비빔밥? 전주, 전주. 아우, 잘하시네요. 전주 말고 또 있나요? 어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 제일 유명하죠. 네. 그거 말고 없죠? 우리 집의 비빔밥. 집밥 말고.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무슨 비빔밥일까요? 레이나 비빔밥? 네? 갑자기? 무슨 비빔밥? 지역이에요? 지역? 아니 제가 그냥 이거는 뭐 힌트 안 드려도 넌센스? 넌센스? 네. 넌센스로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 너무 많이 있죠. 네. 애틀랜타 비빔밥. 어 그래요? 아니, 아니 왜 이거 아니, 뭐, 아니 그렇게 넌센스인데 왜요? 왜 이유, 넌센스예요? 이유가 뭐예요? 넌센스. 전주 아 뭐예요? 후주 간주. 이번 주 비빔밥. 아 이번 주 비빔밥. 네, 항상 그날 먹었던 게 제일 맛있죠. 아니 아까부터 좀 약간 아재 개그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재밌는데. 아 그 재밌어요. 재밌는데 네. 갑자기 훅 아재 개그 쪽으로 와가지고. 재밌으면 하나 더. 예. 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은 혹시? 아 모르겠어요. 할매 비빔밥 청취자 분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 치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막 다 들리네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정답을 아시면 유튜브에 네. 오셔서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 중인 채팅창에 답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잔인한 비빔밥? 네. 지금 저기 둘루스에 사시는 김 사장님이 막 네. 소리치고 계시는 게 제 목, 네. 제 귀 안에 들리고 있네요. 아, 그래요? 뭐라고 네. 소리치신 거예요? 산채 비빔밥이요. 맞다, 맞다. 산채 비빔밥, 네네네. 잔인한 비빔밥. 네. 이 무엇이든지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 한 수저 넣어서 아무거나 집에 있는 냉장고 냉털을 해가지고 비벼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보기가 또 좀 되게 아름답잖아요. 비빔밥 이렇게 처음에 네. 밥에다가
왜 또? 아, 왜냐하면 냉장고에 싶어요?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라 그랬는데 보기 아름답다 그래서 아,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하고 다른데 집이 다르구나. 이제 집에서 먹는 비빔밥이고 지금 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외국인들이 딱 생각하는 비빔밥은 아마 이렇게 밥그릇 위에 그쵸, 정갈하게 오색, 예, 예, 동그랗게 오색 이렇게 나물 오색 나물 뭐예요? 무생채 들어가면 맛있고요. 콩나물 조금 넣으면 맛있고요. 네. 또 무나물도 요즘에 당근도 볶아서 넣기도 하고요. 소고기 들어가고요. 네. 네, 고사리 이런 거 요즘 무도 오. 시금치도 좀 아, 시금치 아닌가? 오이 아니요, 뭐든지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비빔밥이 뭐 야채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네 네. 그때 네 집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호박 같은 것도 요즘 맞아요. 좋잖아요. 호박 볶아서 네. 이렇게 얹어도 괜찮고요. 그 집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비주얼이고 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비빔밥 만든다 이러면 저는 일단 냉장고 문 열고요. 네. 문 열었더니 저기 무말랭이 있네요. 무말랭이 넣어요? 네, 넣었습니다. 뭐 일단 넣는 거죠. 네. 뭐 네. 어쩌면 그리고 먹다 남은 콩나물 있네요. 너무 좋죠. 넣고요. 네. 비빔밥은 저기 입에 걸리면 안 되니까 가위로 채쳐줍니다. 잘라주세요. 아, 맞아요. 배우신 분이다. 콩나물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넣고 엄마 더 이상 넣을 게 없다. 그럼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마무리를 올려줘야죠. 예. 빠지면 안 되죠. 그 정도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네요. 그 충분하죠. 고추장으로 네. 간만 주고 네. 네. 입에 걸리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충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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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듬뿍 넣고 싹싹 비벼서 네. 입에 듬뿍 한 숟갈 넣죠. 네. 그래서 오물오물 씹다 보면 요게 콩나물이 아작아작 씹히고 한쪽에는 밥풀이 찐득찐득하게 씹히고요. 요거를 네. 그게 분리가 되는구나. 네. 목에 싹 넘기지 말고 네. 반쯤은 삼켜요. 막 꿀떡 넘어가죠. 아니 반쯤만 3kg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조절을 잘해서 꿀떡 네. 넘어가고 싶은데 네. 반쯤 딱 삼키고 네. 반쪽을 한쪽으로 몰아요. 네? 반쪽을. 아 지금 오른쪽에는 밥이고 왼쪽에 콩나물이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네. 그 심심한 집에 국물 같은 거 있으면 네. 한 숟갈 떠서 국물을 먹은 다음에 네. 국물하고 그 밥 안에 입 안에 있는 요 비빔밥을 입 안에서 믹스해 주세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비벼 주세요. 아, 그렇죠. 예. 입에서 다시 비벼줘야 한번 비벼줘야 맛이 나는구나. 그 다음에 삼키시면 되죠. 이게 어디 먹는 방법? 난 처음 들었네. 난생적이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국물을 같이 넘기면 잘 넘어가긴 하죠. 네네네네네. 이렇게 아. 먹어야 네. 예. 비빔밥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안 먹으면 비빔밥이 아니고. 네네네. 어떻게 드셨어요? 지금까지 꿀떡 삼기셨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생각 안 해봤고 일단은 우리가 애써서 비벼놓은 걸 입안에서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게 네.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분리해서 예. 그거 할 때는 콩나물은 꼭 잘라야겠네요. 가끔 가다가 반은 넘어가고 반은 안에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숨으시죠. 네. 콕콕 했는데 걔가 안 나와서 손가락 빼내신 네. 적이 있으시군요. 네. 느낌 좋아요. 네. 아유 있으시군요. 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 순위 지금 비빔밥이 이제 음식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 3위에 지금 비빔밥. 네. 네. 네 광고 듣고 2위 네. 알죠? 네. 제가 잠시 후에 순위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 미국인은 아니고 외국인이죠. 아, 외국인. 네네, 네. 외국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갈비, 삼계탕, 순두부. 다 외웠다는 거예요? 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비빔밥이었어요. 네. 네. 자, 2위 가볼까요? 2위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 음식 순위 2위는요? 사실 딱 몇 개가 나오긴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김치, 불고기. 네. 그다음에 저도 김치불고기. 김치불고기죠. 네, 불고기 좋아하는 건 뭐 이렇게 소문 들었고. 김치랑 불고기가 아마 1, 2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죠. 요즘 또 네. 김치 해서. 다른 음식도 뭐 있나? 있어요? 요거 안에? 안타깝게도 김치가 10위 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김치가 없어요? 아, 이거 음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반찬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오히려 김치 먹으면 한 끼인데. 김치찌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0위권 밖에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예. 네. 김치는 제가 보질 못했고요. 2위는 이제 고기 종류로 불고기. 갈비탕. 불고기죠, 불고기.
네, 갈비는 10위 안에 있었고요. 아, 네. 불고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예. 2위 불고기 올랐고요. 불고기는 사실 뭐 또 그 지역마다도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아니야. 맞아요. 뭐 서울식 불고기, 언양 불고기 뭐 맞아. 이런 거. 서울식 불고기는 뭐가 돼요? 언양 불고기 이렇게 언양? 바삭하게 구운 거. 네. 국물 없이. 어디요? 언양. 언양? 네. 언양이 어디예요? 지역이에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언양 아니고 언양? 언양이라고 언양. 들은 것 같아요. 언양? 네. 어, 처음 듣네. 언양이 어디지 한번? 근데 요 불고기 먹어질 않아가지고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언양 불고기는 바삭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물 없이 약간 갈비처럼 고기만 산적처럼 이렇게 그 뭐죠? 석쇠에다 네. 넣고 구워서 국물 네. 쪽 빼고 맞습니다. 바삭하게.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 그 불 저 육수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육수에 그... 하는 게 오히려 서울식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이렇게 구워서 그냥 먹는 불고기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언양 불고기. 네, 숯불에다가 이렇게 언양 석쇠에다가 구워서 먹는. 그 한식 좀 요리 좀 관심 있으세요? 할 줄 안 치는 거 있으세요? 어,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불고기는 뭘 넣어야 되죠? 불고기요? 네. 불. 불고기는 물 넣습니까? 불고기에 뭐 넣냐고요? 네네 양념을. 아, 그 불고기 재울 때. 네. 아유 이거 사실 저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인데. 일단 뭐 각종 그 과일 있죠. 네네. 과일 이런 거 좀 각종 과일 네, 갈아서 넣어야 돼요. 뭐 두리안 뭐 이런 거 있죠. 아 네. 집에 흔하니까. 네. 네. 그럼 뭐 저기 뭐 그 뭐죠? 저기 그 사과, 배. 네. 그다음에 양파, 마늘. 오, 괜찮다. 오, 사과, 오, 배, 양파는 괜찮네요. 진짜 괜찮네. 양파, 마늘. 네. 아, 좀 저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서 아, 제가 뭐 잊어먹는 집집마다 다 똑같나 봐. 혜련이 여기다가 또 특별 그 저희 집만의 네. 아, 뭐 저기 맛술 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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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저기 소주 좀 넣고요. 과하다 과해. 청아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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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쵸? 이제 한식류 조리하다 보면 사실 그 양념이 그 양념이에요. 맞아요. 아, 네. 네. 뭐 마늘, 뭐 설탕, 간장 뭐 이런 건데. 소영 씨는 아닐 거예요 아마. 뭐 특이한 거 있으세요? 소영 씨 불고기. 자. 저는 불고기를 할 때 말이죠. 일단 네. 슈퍼에 갑니다. 네. 불고기 양념하지 말고. 아니 뭐 일단은 양파랑 배 네. 아니면 네. 사과 갈아서 넣으면 제가 하는 거 말고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부드러워지고 뭐 먹다 남은 네. 소주? 그리고 그러니까. 어 저기 불고기는 파를 듬뿍 넣으면 맛있습니다. 아유. 아 다른 네, 거 없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식은 요 간을 소금으로 하느냐 간장으로 하느냐 고게 이제 고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이제 고수인데요. 간장으로 할 때 따로 있고 소금으로 할 때 따로 있죠. 소금으로 미역국 끓일 때 막 네. 간장 들이 붓는 그만 되지 안 시큼하게 맞아요. 네. 소금으로 가네 시원한 네네. 맛이 나.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뭐 두 분 다 뭐 음식 약간 고수처럼 얘기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니 불고기 양념 시원 씨 불고기 네네. 양념 뭐 재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법 있어요? 단맛은 좀 네. 달짝지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맛은 과일 내주고 과일 뭐 거기에 뭐 사과, 두리안, 배 이런 거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아마 색다른 거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색다른 거. 보통 그 설탕을 넣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과, 안 배, 양파를 넣어서 그 단맛을 이끌어줘야. 사과, 배, 양파 말고 없냐고요.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사실 네. 그 요즘 주부님들이 미국에서 뭐다 아시는 그 네. 멸치 액젓 조금 넣으면 멸치 액젓 네, 그게 MSG 역할을 조금 해주기 때문에 네. 감칠맛이 더 있죠.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요? 하거든요. 아, 불고기 멸치 액젓. 아, 고기 재울 때 멸치 액젓? 네네네. 참치 액젓이나 뭐 게 세 마리 소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유, 멸치 그거예요, 액젓. 바로. 그거 아, 예. 예. 게 세 마리가 고기 네. 멸치 액젓이거든요. 고게 네. 감칠맛을 더해줘서. 게 아니고? 맞아. 게 세 마리가 게 아니고 전 게인 줄 알았어요. 네. 게 세 마리 표? 아이가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게 세 마리 표? 네. 멸치 액젓이죠. 그거 맞아 맞아. 멸치액젓. 그걸로 김치 담그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좋죠. 아, 근데 그거를 불고기 젤 때도 네. 조금 섞어주면 네, 감칠맛이 훨씬 더 올라오죠. 비릴 것 같은데. 아닌가 소금, 보죠? 소금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뭐더라? 살트인가? 소디움 얘기해. 네, 소금. 살트.
솔트. 솔트. 네, 스펠링을 살트 아니구나. S-A-L-T. 어우, 역시 역시 배우신 분. 이야, 천재네. 또 주세요. 발음 한번 해주세요. 발음. 네. 솔트. 솔. 솔트. 붉은 소금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하지? 빅 솔트. 하드. 빅 솔트? 하드 솔트? 예. 그냥 솔트를 대문자로 써 주세요. 따로 있진 않나 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나 소금, 궁금하네. 소금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소금도? 몰랐어요. 소금 오래 묵히면 좋은 있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금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은 한 얼마일까요? 2년 봅니다. 2년. 2년. 네. 아닙니다. 한 3, 4년, 5년까지도 관수 뺀 소금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10년 하겠습니다. 10년 묵은 소금 괜찮네요. 괜찮네요. 아니에요. 20년. 한 5년 가겠습니다. 소금 한 유통기한은요? 2년. 천일이에요. 천일. 천일염. 아 지금 혹시 또 넌센스 하시는 거예요? 아, 또 우리는 또 진지하게. 아유. 네. 갑자기 또 글로 네. 갔군요. 네네네. 천일염. 네. 네. 끝이에요? 맛있는 소금은 뭘까요? 네, 네. 맛있는 소금은 맛있는 소금이죠. 맛소금이죠. 아 그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그러게 막 판이 네. 막.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엎어 다시. 네. 그러면은 저기 그 꽃이 피는 소금 뭔지 아시죠? 꽃소금. 아 이거 다르게 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불고기의 양념은 뭐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시지만 뭐 진짜 그 가정이나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네, 네, 불고기 네. 네. 재 가지고 할 때. 네. 어쨌든 2위로 불고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순위 2위. 네. 네. 자 그럼 1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위 누구는 뭘까요? 아까 김치 아니었고 김치가 아니었고 불고기에 비빔밥 나고 갈비 아니라 그랬고 한국 음식 중에서 또 좀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갑자기 비빔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1위는 네. 냉면이에요. 냉면. 예, 시원하게. 수영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물냉 좋아하긴 하는데 네. 사실 냉면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끊기는 느낌이어서. 그 느낌으로 먹는 건데. 그래서 다 먹고 나면 꼭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어서. 전 짬뽕이 차라리. 진아 씨는 마음속에 1위는 뭐예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예. 저 죄송한데 바꿀게요. 치킨. 치킨. 치킨 좋죠. 치킨. 저는 없어요. 아 뭐 딱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식욕이 없으시구나. 아, 저도 다 잘 먹기 때문에 네, 다 좋아하고 네, 뭐 네.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차라리 뭐 과일 같으면은 뭐 수박 이렇게 나오는데 과일은 네, 과일은 수박. 수박. 네. 뭐 좋아하세요 과일은? 과일은 사실 제가 과일은 싫어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과일은 누가 깎아주면 맛있는데 내가 이렇게 손질해서 먹으니까 먹기 싫더라고요. 아니, 포도 같은 거 드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씻어야 되잖아요. 누가 씻어다 갖다 주면 맛있는데. 귤 같은 거 혼자 까실 수 있어요. 편하잖아요. 귤도 까야 되니까. 귤 까기는 괜찮은데 귤은 또 잘 안 먹게 되죠. 과일 주스로 그냥. 주스로. 과일 주스로. 자체 과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1위는. 네 1위는 뭐예요? 삼겹살입니다. 아 이게 1위예요? 삼겹살. 네. 오. 이게 삼겹살이 뭐 요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로는 많은 분들이 삼겹살을 꼽아주셨어요. 신기하다. 그쵸? 사실 미국에서는 삼겹살 잘 안 드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위가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돼지고기 포크 구워서 먹긴 하는데 네. 주로 뭐 목살 쪽이나 이렇게 좀 그 비계 없는 쪽으로 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삼겹살을 한번 맛보시면. 네. 그냥 이 매력에 빠지셔서 삼겹살을 계속 이렇게 찾으시고요. 제가 각종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 이 삼겹살이 1위 네. 또 어디에서는 꼭 2위, 1, 2위에 이렇게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네. 삼겹살 그러면은 요즘에는 생삼겹, 냉동삼겹, 대패삼겹, 네. 눈꽃삼겹, 와인삼겹, 고추장삼겹, 그만해주세요. 벌집삼겹, 간장삼겹, 된장삼겹 막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거 랩으로 만들면 좋겠네. 우리 그만하라 그러면 안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갑시다. 또 뭐 없어요? 네, 그렇게 아주 삼겹살에 아주 지금 춘추 전국 시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생삼겹과 냉동 삼겹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넌센스죠.
그렇죠. 아니, 네. 이거 싫어요. 뭐, 싫어. 이거 실제 싸운 사건이 있어요. 생강과 냉동삼겹 둘이 싸웠어요. 아, 누가 이기지? 생삼겹이 이깁니다. 왜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냉동삼겹이 이겨요. 왜요? 왜요? 냉동삼겹 딱딱하잖아요. 한 대 때리면은 딱딱한데 생삼겹은 힘이 없잖아요. 퍽 맞지 않을까. 아유. 실제로 우리가 냉동삼겹과 생삼겹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넌센스 답은 뭘까 궁금하네요. 네, 생삼겹이 이겼습니다. 생삼겹이? 네. 왜 그럴까요? 냉동은 대패했죠. 아, 냉동은 대패삼겹살? 네. 냉동은 대패삼겹살? 예. 생삼겹은? 그러니까 생삼겹이 이겼죠. 아, 냉동이 대 아, 냉동이 대패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생삼겹으로 대패는 안 되거든요. 삼겹살 네.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없어서 못 먹죠, 뭐. 맞아요. 네. 삼겹살 먹을 때 그런데 꼭 얄미운 사람이 있죠. 나 오늘 다이어트 해. 나 삼겹살 네. 오늘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앞뒤로 정성 들여서 잘 구워놨는데 다 속 집어가는. 네. 너 다이어트 한다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막 이렇게 하고 먹는 네. 그런 사람 꼭 있죠. 저는 그 소고기 먹을 때 그런 사람 좀 속상할 때 있어요. 왜 나는 좀 더 익혀서 먹고 싶은데. 나도. 아 네. 피나는데 막 그 다 집어넣어. 괜찮아 이런 거 먹어도 돼. 먼저 가지가는 사람. 아, 좀 익은 다음에 먹으려고 딱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짝 구워 먹는 사람 손해보죠 좀. 그렇죠. 예. 타이밍에서. 진짜 드시는 사람들은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예. 예, 겉에만 싹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 맛은 못 느껴봤어요. 아직 고기 맛을. 네. 예. 근데 소고기가 제일 비싸고 돼지고기 그다음 닭고기잖아요. 네. 근데 맛은 닭고기가 사실 제일 맛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부드럽고. 예. 저는 제일 순하잖아. 삼겹살. 저도 삼겹살. 네. 아. 그 고소한 아무리 맛. 그 소고기가 맛있다 해도 벌써 삼겹살 먹으면 아 이거구나. 그쵸? 이거야 네. 이거. 네 소리가 절로 나오죠. 소고기는 뭐 맛이 있긴 있는데 비싸서 맛이 그만큼 안 느껴져. 비싸. 속에서 얹혀. 네. 벌써 가격을 보면 사실 네. 미국에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가격 차가 그렇게 크나요? 미국에서는 그 별로 비슷하죠. 안 크죠. 아, 진짜요? 네, 비슷해요. 한국은 엄청 차이 나는데 미국은 비슷해. 나 네.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안 사 먹었는데. 오늘부터 소고기로 찜하세요. 또 요즘에 미국 분들이 네. 이 삼겹살도 좋아하시지만 네. 그 뭐죠? 같이 찍어 먹는 거? 쌈장? 어, 쌈장을 또 그렇게 에이. 좋아하신대요. 쌈장. 네. 에이. 그래서 오늘 제가 된장에 대해서 좀 예 말씀드릴 게 오. 있는데 시간이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된장에는 그 오덕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덕? 넌센스 아니고요. 1덕, 2덕, 3덕, 4덕, 5덕. 네, 네. 첫 번째는 단심. 된장은 다른 음식과 섞여도 결코 자기 맛을 잃지 않는다. 그게 바로 된장의 단심이라고 합니다. 단심. 일편단심. 네. 아, 네. 소영씨 번째는 소영씨 같은 사람이네. 그렇죠. 단신 아니고 단심. 아, 단심. 아, 단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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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항심. 된장은 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더 깊은 맛을 낸다. 이것이 이게 나네요. 네. 아. 된장의 항심의 덕이라고 합니다. 단신 항심입니다. 네. 네. 재미없지만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세 번째는 네. 무심. 된장은 각종 병을 유발하는 지방을 녹여내고요. 좋지 않은 기름기를 없애주는 그 된장의 덕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좋네. 된장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예찬을 해놓으셨군요. 네네네. 네 번째는 선심. 된장은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 맵고 독한 맛을 부드럽게 해줘서 그런 된장의 성질을 선심이라고 하고요. 선심. 이제 보니까 오진아 씨가 선심이 좀 닮아서 된장이었네요. 이런 된장. 오진아 씨가 이게 좀 맛을 이게 좀 이렇게 잘 어울리거든요. 된장이었어요. 네. 된장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네, 이런 된장 한번 해주세요. 네, 이런 네. 오진아 씨 된장.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 화심입니다. 화심. 화를 누르나? 반대죠. 어떤 음식이라도 화합. 네 조화를 이루는. 네 화합. 어떤 것과도 잘 어울리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김치에 넣어도 되고 고기에 넣어도 된장, 맛있고. 된장 김치. 네 김치 된 그 짠지.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네. 김치하고 네. 그. 삼겹살하고 같이 할 때 네. 된장을 또 한 숟가락 풀어주면 또
된 그 김치의 군내 같은 거, 네. 오래된 김치 그런 걸 또 없애주고요. 아, 네. 네, 어떤 것과도 잘 어울리는 된장의 덕을 약간 이해가 안 되다가 갑자기 또 급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네. 순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된장이 화심 아니에요, 화심. 네. 네. 김치랑 섞어도 네. 맛있다. 네, 그런 네. 얘기시죠? 아유 그렇죠. 네. 김치 그 짝짝 빨아서 네. 김치 국 끓일 때 된장국 네. 끓일 때 안 해보셨어요? 우거지? 아, 배추국, 배추국, 배추국. 맞아, 그럼요. 배추국, 네, 된장국 네. 끓여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배추는 된장하고 섞이겠는데 네. 김치랑 된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네. 김치가 완전히 묵었을 때 엄마들은 네. 아실 거예요. 묵은지. 김치를 네, 못 먹게 된 그 네. 김치를 물에 잘 씻어서. 빨아줘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된장을 된장을 좀 풀고 네. 거기에 들기름을 한 방울 넣어서 한 바가지 넣으시면 안 되고 잘 자작자작 끓여주면요 네. 아주 끝내주는 밥 반찬이 되죠. 사실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런 된장 오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된장 같네요. 네, 네. 이런 된장 네. 올 한 해도 우리도 누군가한테 네. 이렇게 덕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이야 네, 여기서 마칠 시간이네요. 네, 네. 이샨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런 된장 감사합니다. 된장 같이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